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엘소맨 33번째 라이브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엘소맨에서 쇼핑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엘소맨 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한 주의 중간까지 왔는데요. 이제 휴가철이 이제 시작이 됐나 봐요, 진짜로.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강원도로 향하는 차에 도로 정체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진짜로 오늘부터 이제 휴가이시거나 계획 중이시거나 정말 너무너무 즐거우실 것 같은데요. 너무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즐거운 휴가 보내고 아니면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이 아름다운 시라쿠스 뉴욕의 킹스인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또 라이브를 이렇게 켰는데요. 아, 진짜 조명을 좀 살짝 바꿨어요. 어떠실까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엘솜에서 정말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시라쿠스 뉴욕의 신상품입니다.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인 킹스인 22가지 종류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뭐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물론 라이브 특가 지금 놓치시면 후회하세요. 그리고 알림 받기 쿠폰까지 설정하셔가지고 자 좋은 가격으로 이 아름다운 정말 구매를 망설이셨다면 오늘 이 기회에 또 킹스인을 집으로 들이시는 이런 또 즐거움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킹스인은 지금 출시된 지한 달이 한달 정도 된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지금 그렇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존의 시라쿠스 뉴욕 화이트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셨던 고객님들까지도 재구매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같은 라인이니까 비슷하지 않겠어라고 오해하셨던 고객님들마저 아, 진짜 예쁘다. 엄지척척 해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실용적이고 디자인 너무 깔끔한 시라쿠스 뉴욕 킹스인 제가 자세히 컬러감도 보여드리고 모양도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지금 채팅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고 아니면 뭐 다른 뭐 보시고 싶은 제품 있다고 하시면 라이브 중에도 제가 선뜻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뭐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라쿠스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릇입니다. 시라쿠스 뉴욕은 물론 뭐 다른 라인도 굉장히 많지만 시라쿠스의 브랜드 자체가 1871년도에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라인들을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일 핫한 시라쿠스 뉴욕 화이트 그리고 킹스인 요 제품 제가 주력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볼수록 매력적, 볼매 그릇이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22가지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한식,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양식류, 접시류, 타원 접시류, 양손 수프불 같은 이런 양식류부터 뭐 일식, 중식, 뭐 뭐든 담아도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예쁜 네, 시라쿠스 킹스인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아, 청월님 소리가 너무 크대요.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안 들린다고 하시네요. 소리는 안 들리고요. 소리가 너무 커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청월님. 일단은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시라쿠스 뉴욕의 킹스인 제품은 1번 타자 미니볼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컬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컬러거든요. 미드나잇 블루, 칼딘 그린, 그리고 콜라 브라운까지. 블루, 그린, 브라운. 세 가지. 진짜 독특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킹스인의 이세 가지 컬러감. 일단은 미니볼로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잘 들리네요. 아, 다행이에요. 청월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런 댓글들. 저는 요런 댓글들에 또 저희가 라이브를 시작한 지 33번째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채워나갈게요. 쭉쭉 채워나갈 고객님들 덕분에 성장하는 엘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보여드릴 요 그릇은 미니볼입니다. 지금 요렇게 보여드리면 진짜, 아. 사랑스럽죠? 컬러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미니볼인데요.
기존에 화이트 쓰셨던 분들도 이 컬러감에 반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죄송해요. 아, 제가 착각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월님, 이런 부분들, 댓글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런 부분들 진짜 감사드려요. 미드나잇 블루 색상이고요. 보시면 진짜 청량감이 넘쳐 흘러 넘치는 정말 매력적인 다크한 블루의 색상이 정말 잘 보이시도록 저희가 카메라 세팅을 조금 바꿔봤는데 어떠실까요? 미드나잇 블루 색상 미니볼이고요. 여기 지름이 9.5cm입니다. 9.5cm가 어느 정도냐? 손가락을 이렇게 폈을 때 손가락 길이만큼 정말 아담한 사이즈의 미니볼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수정과나 식혜나 소스볼이나 막걸리 잔이나 이거 어디든지 음용하기에도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느 분이 진짜 엄지척척 화이트로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정말 갖고 계시면 만능으로 요거트 같은 거 담아 드시기에 아니면 아이들 이유식 살짝 덜어서 전자레인지 돌리세요. 따뜻하게 데우셔가지고 아이들 이유식 주기에도 진짜 딱 알맞는 사이즈. 정말 실물로 영접하신 분들의 후기가 너무 귀엽다 이어지는 미니볼입니다. 이름까지도 너무 사랑스러운 미드나잇 블루 보여드렸고 그다음이 콜라 브라운. 브라운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다크 블루입니다. 영상으로 보니 또 다르네요. 너무 예뻐요. 청월님 맞아요.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다르시죠. 이게 초코 브라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콜라 브라운이라고 하지만 약간 다크한 초콜릿, 밀크 초콜릿 느낌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라운 색깔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니볼이고요. 이름까지 이름처럼 진짜 귀여운. 이렇게 제가 이제 한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손에 쏙 들어오는 진짜 맞는 귀요미. 그 다음이 칼딘 그린입니다. 그린 색상에 또 한때 빠지셔가지고 못 태어나오실 고객님들 많으시죠. 진짜 고급스러운 딥한 그린. 이 그린감이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블루파였어요. 블루파. 왜냐하면 제가 워낙 이 다크블루를 좋아했었는데 이 그린 색상을 보고 또 뿅 가가지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갈 때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승세 칼딘 그린 색상이시고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선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로 친구 생일 선물로 친구 자취 선물로 인기가 아주 많은 색상 칼딘 그린 미니볼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저희 한식 용기에서 양식 용기까지 두루두루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템 밥공기 국 대접 제가 지금 콜라 브라운으로 들고 있거든요. 야, 이 컬러가 보이실까요? 지금 실제로 식탁에 놨을 때의 모습입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굉장히 깔끔하고 도톰한 두께감. 그릇을 받아보셨던 고객님은 막상 받았더니 살짝 있는 무게감이 오히려 더 사용하기에 좋다. 그리고 튼튼하다. 후기 굉장히 남겨주신 분 계시고 밥공기 사이즈 지금 지름이 10.6cm 정도입니다. 손바닥 딱 폈을 때 손바닥에 딱 되는 사이즈거든요. 6.6cm 높이고 기본적으로 밥공기는 높이가 6c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밥을 담았을 때 이게 지금 실물로 보셨던 분들이 너무 작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후기가 많은데 햇반 210g짜리 보통 사이즈 한 공기 딱 들어가는 물론 저도 그거 하나 먹으면 부족합니다. 밥 많이 먹어야 되는 밥심으로 일하는 저인데요. 그렇지만 네 기본 사이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국 대접은 반면에 지름이 13cm 정도로 넉넉하게 지금 밥공기 국공기 이렇게 겹쳐놓고 보시기에 네, 요런 스타일로 그릇장에 겹쳐 놓았을 때의 요 느낌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콜라 브라운 밥공기 국 대접 제가 요렇게 세팅을 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컬러감 예쁘지 않을까요? 진짜 저는 너무너무 이 컬러감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게 또 미드나잇 블루입니다. 다크한 블루. 진짜 크림 화이트 베이스에 어떻게 이런 컬러감을 낼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하늘색이었으면 약간 좀 망설여지셨을 거예요. 근데 다크한 톤을 한 번 더 쫙 내려준 그러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물론 디자인은 시라코스 뉴욕 화이트하고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간 디자인이 딱 잡기에도 한 손으로 잡기에도 너무 좋은 저는 여기에 요거트도 담아먹고 시리얼도 담아먹거든요. 그러기에도
디자인 박공기, 이거 박공기였어? 할 정도로 디자인 예쁘기까지 한 이렇게 식탁에서 놓고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미드나잇 블루 색상이고요. 일단 이런 것들은 다 스티커입니다. 정품 스티커고 하단에 이렇게 네 시라코스 차이나 정품 마크 USA since 1871년 이렇게 정품 마크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저희 공식 수입원에서 정품으로 공급받아서 고객님들한테 판매하고 있다는 네 그것만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요렇게 박봉기 국대적 미드나잇 블루 색상이었고 보시고 싶은 컬러 있으시거나 자세히 보고 싶은 쉐입 있으시면은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칼딘 그린입니다. 칼딘 그린 지금 실물로 보기에는 저 무슨 약간 좀 진한 무슨 색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한 그린 색상 느껴지실까요? 진한 크림 화이트 유광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진한 초록색, 진한 그린색, 진짜 진한 그린 너무 예쁘죠? 크림 화이트랑 너무 찰떡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느낌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박공기 국 대접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고 기존에 이게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국 대접 밥 공기 진짜 깔끔하죠. 진짜 화이트 식기는 불변의 원칙이죠. 불변의 법칙이죠. 저도 실제로 이건 집에서 식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킹스인이 나오고 나서는 또 눈이 속 돌아가고 있지만 기본 진짜 기본 오브 기본 정말로 아름다운 요 시라코스 뉴욕 화이트도 엘솜에서 구매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라이브 특가로 지금 오늘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파격 할인된 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알림받기 쿠폰까지 하셔서 오늘 진짜 득템 하시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제가 이때까지 박공기 국 대접 계속해서 보여드렸고 요게 그 다음이 면기입니다. 짜잔 엄청 커지죠. 이게 지금 면기가 지금 미드나잇 블루 콜라 브라운 칼딘 그린까지 제가 한꺼번에 들고 있는데요. 지금 묵직하기 묵직하네요. 이 하나가 진짜 라면 두 개가 들어가는 무게 저기 크기입니다. 지름이 18cm. 얼굴 다 쏙 가리는 지름이 18cm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 손 다 폈을 때 이렇게나 넉넉한 18cm 면기이고 높이가 10cm에 가까워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사용하시기에 이거는 면기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나물 무칠 때든 뭐 여기서 비벼서 비빔밥을 드시던 아니면은 뭐 같이 국물 있는 거 김치찜 같은 거 덜어서 드시기에도 진짜 넉넉한 사이즈. 라면 두 개 국물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네, 제가 실제로 두 개를 끓여서 넣어봤어요. 딱 들어가더라고. 그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 미드나잇 블루 진한 블루 색상 크림 화이트 바탕에 네 진한 블루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블루 라인 보여드렸고 칼디 이게 콜라 브라운이죠. 브라운색 진한 콜렛 브라운 마찬가지로 이런 시라코스 요 차이나는 이제 중국의 차이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본 차이나에서 그 도자기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지금 스티커 저희 업체에서 본사에서 들어온 상태로 스티커 보여드리는데요. 이 스티커는 아주 쉽게 떼지기 때문에 스티커 떼다가 화나실 일 없으세요.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국 안 남고 그런 부분까지 진짜 신경을 쓴 면기 칼딘 그린 색상. 진짜 이 그린 색상이 예술이에요. 예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칼딘 그린 색상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 남겨주시고 보시고 싶은 컬러나 보시고 싶은 디자인 있으시면은 남겨주세요. 그리고 뭐 안부 인사도 좋으시고 다 좋습니다. 미니볼 밥공기 국 대접 그리고 면기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이 저희 한식에서 이런 찬기 이런 스타일의 찬기가 또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이게 12cm 지금 12cm 칼딘 그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린 색상이 아까 박공기 국 대접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가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이 깔끔하게 뒷면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12cm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게 15cm거든요. 12cm에 비해서는 조금 더 사이즈 커지고 깊이감도 높아지다 보니까 활용도 조금 더 좋은 국물 있는 앞접시나 아니면은 물김치가 같은 거 자박자박 국물 있는 것까지 담아내시기에 굉장히 좋은 12cm랑 15cm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진짜로 12cm, 15cm 차이가 조금
조금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소스류, 장류, 젓갈류, 저희 한식에서 빠지지 않는 소량의 반찬, 아니면은 자두 같은 거 한 개 정도 잘라서 놓기에 딱 좋은, 요거는 자두 세 개까지 차이가 조금 느껴지실까요? 요렇게 놓고 보시면 12cm, 15cm 지금 칼딘 그린 색상 보여드리고 있고, 요게 지금 12cm 주문하셨다가 이제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에 허걱하시는 고객님도 계세요. 자두 하나, 자두 세 개 정도. 요새 자두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제 여름에 과일, 자두와 복숭아잖아요. 꼭 사서 드셔보시기를 바라볼게요. 너무 맛있어서. 쿠프 12cm, 15cm, 칼딘 그린 색상 이렇게 예쁘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이 이렇게 콜라 브라운입니다. 짜잔. 요게 12cm, 아까 말씀드렸던 쿠프 12cm, 요게 15cm. 요거는 스티커 다 제거해서 실제로 댁에서 사용하시게 될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진짜 깊이감도 손가락 3개 정도. 라이브로 사면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사시는 가격보다 많은 할인이 되시고, 알림 설정, 일단은 저희 지금 라이브 특가로 올려놓은 상품 들어가 보시면 할인이 얼만큼 됐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알림받기 쿠폰까지 사용하셔서 오늘 혜택 진짜 놓치지 마셔요. 진짜로. 네, 쿠프 12cm, 15cm 이렇게 콜라 브라운 색상 보여드리고 있어요. 너무 예쁘고요. 일단은 키스인에서 여러 가지 라인이 있지만요, 접시랑 이런 밥공기 국 대접의 림의 컬러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본사에 제가 일단 문의를 해봤더니 그거는 제 정상적인, 네, 정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쿠프 12cm, 미드나잇 블루, 조금 더 진한 느낌의 미드나잇 블루 쿠프 12cm, 그리고 쿠프 15cm. 이렇게 놓고 보시면 또 조금 컬러 차이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컬러 차이 조금씩 일어날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주문 주시는 라인에 맞춰서, 컬러 맞춰서 꼼꼼하게 검안해서, 검수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드나잇 블루 콜라 브라운, 미드나잇 블루 쿠프 12cm, 15cm. 네, 지금 색상이 진짜 세 가지가 다 예뻐요. 제가 이거를 화이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화이트를 구매하셨던 분들도 진짜 이렇게, 이거 진짜 깔끔하죠. 이게 기존의 쿠프 화이트 12cm, 15cm입니다. 이런 것들 화이트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추가로 구매하시는 이유는 진짜 이렇게 놔도 너무 예쁘죠. 이게 진짜 같은 라인이에요. 그렇지만 색상 하나로 테이블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서, 아니면 접시 같은 거 하나 구매하셔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화이트랑 매치를 해보시는 것도 진짜 재미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쿠프 12cm, 15cm, 네, 반찬 용기, 한식 용기든 뭐 요거트 보리든 열무김치를 담든 어떤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쿠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파스타 접시입니다. 요것도 모양이 약간 쿠프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쿠프 다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파스타 접시 25cm거든요. 25cm 넉넉한 사이즈 일단 확인해 주시고 두께감을 좀 확인을 해주세요. 굉장히 도톰한 이 정도의 두께감이 돼야지 내구성 좋죠. 그리고 음식 담았을 때 잘 식지 않아요. 보온성까지 있고, 그 다음에 렌지에 돌려도, 식기세척기에 돌려도, 오븐을 사용해도 가능한. 다만 오븐 사용은 제가 장시간 고온 노출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시간 고온 노출에서 노출이 됐다가 자꾸 기온에, 온도의 변화가 생기면 그릇은 안쪽에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온 노출은 피해 주십사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요게 파스타 볼 25cm. 기존의 레스토랑이나 이렇게 파스타 집 유명한 데 가시면 많이 보셨을 디자인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디자인인데 거기에 따라 이렇게 콜라 브라운의 예쁜 라인까지 진짜 깔끔하게, 너무 깔끔하게 신경 쓴 뒷부분까지도 이렇게, 요 밑에도 깔끔하죠. 자, 이 유광 도자기의 제 최대 장점이 오염에 강하다, 그리고 스크래치에 강하다, 튼튼하다, 그 부분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짜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아이들 이렇게 파스타 먹다가 포크로 치고 해도 이빨 나가는 거 없어요. 저희 비싼 접시 샀는데 여기 이빨 잠깐 나갔다고 진짜 사용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진짜로. 그런 걱정 없으십니다.
이거 미드나잇 블루 색상이거든요. 미드나잇 블루 색상, 진한 블루 느낌의 네, 깔끔한 유광 도자기에서 느껴지는 요 고급스러움까지 놓치지 않으셔야 해요. 진짜로 오늘 라이브 특가 놓치지 마시고 알림 받기까지 설정하셔서 오늘 지구 최강 혜택을 누리셔야죠. 엘솜에서 드리는. 그리고 칼딘 그린 샐러드나 요런 뭐 파스타도 문제 없지만 저희 여기 김치볶음밥, 비빔면, 골뱅이 소면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같이 비벼서 앞접시에 덜어서 저는 먹기도 합니다. 파스타 볼이지만 진짜 다용도로 활용이 너무너무 가능한 진짜 진한 느낌의 칼딘 그린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린 색상, 미드나잇 블루 색상, 브라운 색상 모두 진짜 취향 저격. 어떤 분은 그린하고 브라운 믹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감각 있으신 거죠. 밥공기랑 국공기 두 개씩 하는데 하나는 그린 하나는 브라운 이렇게 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진짜 네 멋쟁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접시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16cm 접시들 뭐 어디 많이 앞접시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야 진짜 이렇게만 놓고 봐도 진짜 여기에 담겨진 티라미수라든지 스콘이라든지 디저트, 마카롱 느껴지시죠? 집에 갖고 계신 커피잔이랑 믹스하기에도 너무너무 예쁜 16cm 손에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힐 정도로 네 굉장히 디저트 접시, 앞접시로 사용하기에 좋은 16cm 접시입니다. 일단은 깔끔한 콜라 브라운 색상이고 지금 보시는 요거는 디저트용, 앞접시용 어떤 용도로든 반찬 소량 남기에도 너무 좋아요. 콜라 브라운 색상 보여드렸고 제가 잠시 콜라 브라운의 18cm랑 비교를 좀 해봐 드릴게요. 16cm랑 18cm 차이는 지금 보시는 정도로 손가락 한마디 정도 2cm 정도 차이가 나지만 네 요렇게 보시기에 요거는 좀 더 2인에서 소량 뭐 제육볶음이든 반찬이든 담아내기에도 좋은 네 사이즈 활용도가 조금 더 좋아지죠. 그렇지만 16cm, 18cm 요렇게만 놓고 보셔도 이 컬러감 진짜 어떡할 거예요. 이 콜라 브라운 색상의 컬러감 너무 예쁘죠. 16cm, 18cm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사이즈 16cm, 18cm인데요. 일단은 제가 콜라 브라운 색상을 보여드렸고 색상 차례대로 16cm, 18cm 보여드린 후에 16cm 원형 접시, 18cm, 23cm, 26cm까지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보시고 싶은 사이즈나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미드나잇 블루 색상입니다. 아까 브라운하고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저희 초반에는 더운 날씨 때문인지 진짜 블루 색상 인기 엄청 났습니다. 근데 지금 갈수록 이제 브라운과 그린 느낌으로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계신데요. 16cm 깔끔한 느낌. 18cm 조금 사이즈에 따라 림 컬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16cm, 18cm 미드나잇 블루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이 저희가 칼딘 그린. 짜잔. 진짜 너무 예쁘죠? 깔끔하고 너무 사심이 들어가네. 그린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은 네 이렇게 16cm, 18cm 그린 색상으로 진한 딥 그린 그냥 일반 초록색 아니고 진한 그린입니다. 이렇게 16cm, 18cm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크림 화이트 색상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컬러. 그리고 그 다음이 제가 23cm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23cm를 제가 아까 16cm, 18cm랑 비교를 좀 해봐 드릴게요. 23cm. 오늘 날이 또 엄청 더울 모양이에요. 비가 소나기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지 엄청 습하네요. 그죠? 16cm, 18cm. 와 진짜 이렇게만 하나 있어도 든든할 것 같아요. 16cm, 18cm, 23cm. 아 진짜 이렇게만 누가 선물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시라쿠스 이 뉴욕 킹스인들은 각각의 박스 패키지가 또 고급스럽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고급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네, 선물용으로 진짜 그만입니다. 16cm, 18cm, 23cm까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23cm는 이제 디너 접시 돈가스든 뭐 함박스테이크든 양식도 물론이지만 저희 한식에서 대표적인 뭐 김치찜이라든지 무침이라든지 나물무침, 도토리무, 뭐 월남쌈, 뭐 오리무쌈 다양한 요리를 어떤 요리를 담아도 예쁜 진짜 콜라 브라운 23cm 진짜 이런 디너 접시들은 적극
추천을 드려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접시랑 조화를 생각해 보시면 진짜 이런 베이직한 아이템은 굉장히 유용하게 두루두루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23cm 콜라 브라운 보여드렸고 미드나잇 블루까지 제가 컬러감 크림화이트의 진한 요렇게 3cm가 손이 이렇게 꽉 찰 정도로 넉넉하게 사용하시기. 두 분이서 요거 하나면 진짜 음식 예쁘게 담아서 같이 덜어 드시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쿠프 같은 거 같이 DP하셔서 한 접시 요리로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요런 원형 디너 접시는 필수템. 네, 미드나잇 블루 보여드렸고 제가 아까 콜라 브라운까지 보여드렸죠. 칼딩크림. 정말 여기에다가 샐러드 조금 담고 볶음밥 조금 담고 계란후라이 예쁘게 올리면은 진짜 아이들도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도 방학이라 집에 있는데요. 밥을 또 제가 있을 때는 또 예쁘게 차려주지만 또 대충대충 먹잖아요. 한번 쓰면 이제 레스토랑 뭐 가서 분위기 내는 것도 좋으시지만 댁에서 이런 접시 하나로 레스토랑 갈 비용으로 이런 접시에다 예쁜 음식 담아서 홈스토랑 분위기 보시는 것도 진짜 한 번쯤 추천을 드려봅니다. 엄마는 힘들지만 아이들은 정말 좋아한다는 거. 23cm까지 보여드렸고 이런 23cm가 진짜 디너 접시로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시면 26cm는 네,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기본 이런 23cm 디너에다가 26cm는 약간 4인에서 구성했을 때 4인 구성에서 사용하시기 좋은 요리를 담더라도 좀 더 푸짐하게 아니면은 뭐 집들이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진짜 넉넉한 사이즈. 아까 이게 23cm고요. 26cm입니다. 26cm는 또 무게감도 살짝 있거든요. 이 도톰한 두께감 진짜 깔끔한 밑에 하단도 진짜 깔끔해요. 이렇게 진짜 도자기 조금 저렴한 것들은 이물질 많고 군더더기 막 이런데 자국 있는데요. 깔끔해요. 크림화이트의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까지 가져가면서 짜잔 뒤에는 이렇게 림이 예쁜 컬러감 고급스러운 컬러감까지 이렇게 26cm 원형 보여드렸고 요거는 또 콜라 브라운 색상이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자, 오늘 라이브 중에 구매해주시면은 파격적인 할인가 그리고 재고가 아주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어요. 진짜 뭐 품절인 제품들이 벌써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출고해드릴 수 있도록 배송 발송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주문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깔끔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알림받기 쿠폰까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진짜 요 이쁜 킹스인 얼른 득템하셔서 이제 주말 다가오는 주말에 예쁜 식탁 꾸며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원형 접시 소개를 해드렸고 원형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타원 접시입니다. 타원 24cm인데요. 이게 지금 칼딩 그린 색상. 그린 색상 좀 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고 네. 네. 진한 그린. 네. 그린 색상 느껴지죠. 진짜 깔끔해요.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고 원형 요런 타원 접시. 진짜 여기에는 생선 한 마리도 거뜬히 올라가고 김치도 한 포기 놓기에. 그렇지만 샌드위치든 스파게티든 샐러드든 진짜 요런 원형 접시랑은 또 다른 느낌의 포인트로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저희 요새 SNS 많이 하시는데 진짜 감각적으로 음식 DP하시고 접시까지 돋보이게 이렇게 막 감각 있게 먹스타그램 뭐 이런 요리 스타그램 이런 거 되게 진짜 핫하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정말 트렌디한 디자인 타원 접시 24cm 그린 색상 제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미드나잇 블루 또 미드나잇 블루의 느낌이 또 진짜 디저트류 담기에도 너무 좋은 넉넉한 사이즈 요렇고 요거는 정품 스티커 쉽게 제거가 가능한 정품 스티커 요렇게 밑에도 깔끔한데 제가 한 번 더 요런데 체크해서 깔끔한지 확인하고 보내드리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 아이 불 타원 접시고 그 다음이 타원 접시가 29cm가 있습니다. 요렇게 와우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제 크기 차이가 좀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24cm랑 제가 지금 비교를 좀 해봐 드릴게요. 요렇게 진짜 29cm는 위에 소스볼 같이 DP하셔서 집에서 플레이팅 해보시면 진짜 요거는 너무 예쁘실 거예요. 29cm 넉넉한 사이즈고 요건 또 2인에서 사용하시기에 요건 또 4인에서 사용하시기에 진짜 넉넉한 사이즈. 여기 아구찜 푸짐하게 담아가지고 깨 송송해가지고 김가루 막 뿌려
끓여서 네 올려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배가 고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또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릇까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쁜 그릇에 담은 음식이야말로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진짜 옛말이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29cm 타원 보여드렸고 지금 29cm 미드나잇 블루까지 보여드렸고 이런 것들은 진짜 물건이 꿈에라도 보였으면 나이프로 돈가스나 빵 같은 거 자르게 되면 긁힘이 많이 발생할까요? 물론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시라쿠스 뉴욕 화이트의 애들 돈가스를 담아줬을 때 굉장히 그 돈가스 칼날이 날카로운 재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긁었는데 기스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저희가 사용한 댁에서 많이 사용하셨던 나이프로는 기스가 그렇게 막 심하게 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무조건 기스 납니다. 저는 식기세척기도 해외에서 들어온 식기세척기는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수압이 굉장히 세가지고 이게 실금이 가거나 파손이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하신 식기세척기 대표적인 뭐 이런 독일 브랜드들 사용하시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고 국내 스팀으로 세척하는 국내 생산된 식기세척기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소독 효과도 있고 스크래치에도 강한 그렇지만 꿈에라도 보였으면 님처럼 빵 정도 돈가스 정도 나이프 질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게 유광 도자기의 장점이자 그리고 시라쿠스 뉴욕의 이 레스토랑 식기로 유명한 이유가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가 뭐예요? 돈가스나 뭐 함박 스테이크 이렇게 칼로 나이프로 사용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도톰하게 유광 도자기 그리고 도톰함 그리고 스크래치에 강하게 포쉐린 재질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 다만 막 칼로 이거는 안 드세요. 그거는 안 드시는 거 기본으로 아시죠? 간단한 나이프 사용은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이들도 여기에다가 네 집에서 사용하는 돈가스 나이프로 잘라서 먹었는데 이상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게 이 아이예요. 진짜 제가 또 이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타원볼 26cm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템. 왜냐하면 모든 라인이 다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모든 라인 22종 다 갖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해요 하트병 저도 감사드립니다. 꿈에라도 보였으면 님. 네, 이 타원볼은 진짜로 선물하시면 후회 안 하실 아니면 저 자신한테 선물하시면 이 다 모든 22종을 못 갖고 계신다 갖고 계시기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 타원볼은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깊이감이 3cm 정도 돼요. 3cm가 조금 넘는데 손가락 두 개 반 정도 되는 높이감 때문에 국물이 살짝 있는 요리 비빔면 같은 거죠. 아니면은 김치찜에 국물 돼지고기 김치찜 그런 거 담기에도 너무 좋고 한식 물론 카바되지만 샐러드 네 22종 세트로 판매는 안 하시나요? 22종 세트로 구매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진짜 22종 라인이 너무너무 다 예뻐서 판매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단품으로 사시면은 다 너무 비싸니까 그죠? 22종 중에서도 이제 커피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망설여지시잖아요. 솔직히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머그잔이나 커피잔 같은 것들은 좀 빼더라도 이런 타원볼은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라이브 특가 때 구매하시면 후회 안 하실 타원볼 26세 고 저희 실제로도 화이트 색상 굉장히 인기 좋은 네 미드나잇 블루 색상 깔끔하게 뉴욕 화이트 라인 6인조는 라방 없을까요? 뉴욕 화이트는 저희가 단품으로 계속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6인조 라이브 특가 뉴욕 화이트만 뜨네요. 맞아요. 라이브 특가 뉴욕 화이트만 뜨는 이유가요. 일단은 6인조나 4인조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방송을 자주 안 하는 이유가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 아니면 기존의 뉴욕 화이트 구매하고 계셨던 분들이 파손이 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라인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단품으로 판매를 올려놓고 있지만 꿈에라도 보였으면 님 조만간 제가 세트 방송 꼭 올리겠습니다. 뉴욕 화이트로 네 알림받기 지금 알림받기 해놓으셨다가 세트 방송 꼭 하겠습니다. 이 1인 2인 4인 6인 약속 드릴게요. 네 자꾸 이제 옆길로 세죠 제가. 네 타운볼 미드나잇 블루 보여드렸고
네, 콜라 브라운까지. 네, 화이트도 굉장히 인기, 굉장히 엘솜에서 인기 많았던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그린까지. 콜라 브라운, 그린의 색상 조합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너무너무 예술. 타운볼,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사심이 좀 들어갔어요. 이건 진짜로 구매하시면 후회 안 하실. 제가 아직, 네, 말씀드려야 될 게 너무 많이.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릴 게 양손 스프볼입니다. 양손 스프볼. 진짜 요 스프볼은 만능이에요. 16cm 만능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가 칼딘 그린 컬러입니다. 칼딘 그린인데요. 지금 요 깔끔한 라인 따라서 그린 색상이 굉장히 어디서도 보시기 힘드셨던 디자인일 거예요. 물론 이런 양손 스프볼은 타 디자인, 타 브랜드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림 색상을 예쁘게 입혀놓은 양손 스프볼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16cm고요. 2인 가족에서 계란찜 해드시기에 너무 좋은 사이즈. 그리고 이 부분은 유광 처리를 안 했어요. 고체 연료로 이제 1인화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치즈 녹여서 퐁듀, 더글로리에도 나왔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퐁듀해서 드시기에도 좋은 두께감까지 그리고 색상까지 깔끔하게. 높이는 손가락 3개가 조금 못 되는 조금 아담한 양손 스프볼 S 사이즈고요. 지금 이게 20cm. 네, 16cm랑 비교를 좀 해봐드릴게요. 사이즈 차이 확연히 느껴지시죠? 요거는 이제 4인 가족에서 계란찜 하시기에 아니면은 찌개 같은 거 소량 덜어서 식탁에 올려놓으시기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손잡이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매력적이죠, 진짜. 제 아시는 분은 이걸 구매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과일 같은 거 딥하셔서 이렇게 드시기에도 좋대요. 면기도 있을까요? 면기 있죠. 제가 아까 면기를 보여드렸지만 제가 양손 스프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양손 스프볼 S 사이즈, M 사이즈. 사이즈 차이 확연히 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2인에서 사용하시기에 물론 1인 시리얼 볼이나 이런 뭐 디저트, 습 이런 거 담아내시기에 굉장히 좋은 아담한 사이즈라면 이거는 4인 가족이 계란찜 해드시기에 그리고 높이감도 S에 비해서 손가락 3개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 비교를 좀 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높이감까지 다른 SM 양손 스프볼이었고 이걸 미드나잇 블루 색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죠? 블루 색상, 다크한 블루 색상 깔끔하게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딱 잡히는 진짜 아담한 16cm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콜라 브라운, 콜라 브라운 양손 스프 진짜 예뻐요. 실제로 보시면 더 예뻐요. 이런 거 습 한 200g, 180에서 200g 기성 스프가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린 색상, 칼딘 그린 색상 깔끔하게. 네, 제가 자꾸 이렇게 허리가 뒤틀려가지고 제가 네, 양손 스프볼 20cm까지 보여드렸고 네, 꿈에라도 보였으면 이 면기가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면기입니다. 18cm 진짜 넉넉한 사이즈, 얼굴 다 가리는 진짜 높이가 10cm가 넘어가는 10cm 정도 되는 진짜 큼지막한 면기 라면 두 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넉넉한 사이즈 면기 지금 칼딘 그린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깔끔하게 국공기 국대접처럼 옆면이 살짝 들어간 디자인까지 네, 안쪽까지 깊숙하게 이렇게 그린 색상 보여드렸고 콜라 브라운 색상 한번 체크해 주시고 디자인은 동일하세요. 지름이 18cm 넉넉한 사이즈 진짜 미드나잇 블루 컬러감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뻐요. 군더더기가 없고 약간 저는 이렇게 톤이 다운된 컬러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 그 부분을 네,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손잡이 타운볼입니다. 25cm짜리 손잡이 타운볼인데요. 그라탕이나 저희 뭐 스파게티, 오븐 스파게티 이런 데 많이 보셨을 디자인이에요. 자, 댁에서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 치즈 그라탕, 콘치즈 해서 오븐 살짝 돌려서 드시기에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사이즈 넉넉하고 저는 여기에다 이제 파스타도 물론 많이 먹지만 김치볶음밥 해가지고 계란 반숙 탁 올려가지고 아이들 자주 해주는데요. 진짜 맨날 쓰는 똑같은 동그란 용기 말고 이런 것들 진짜 하나씩 포인트로 갖고 계시기에 선물하시기에 진짜 최고잖아요. 타운볼 25cm 손잡이 타운볼이에요. 손잡이가 있다고 양손 스프볼하고 네, 스타일은 손잡이가 비슷하지만 타운 모양 네, 이렇게
그린 색상으로 보여드렸고 브라운 색상 네, 깔끔하죠. 요거는 스티커라 제거가 되세요. 스티커가 없는 느낌으로 봐주세요. 깔끔한 브라운 그리고 심플하지만 진짜 진한 느낌의 미드나잇 블루까지 진짜 컬러감 더 한번 쫙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제가 일단은 저희 그 시라쿠스 뉴욕에서 한식이든 양식이든 어떤 음식이든 커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홈카페 많이 하시잖아요. 홈카페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또 에스프레소 잔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린 색상으로 제가 일단 오늘 꺼내봤는데요. 이 소서의 이 컬러감이 진짜 소서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 진짜 안에까지 이렇게 온폭하게 지금 여기 100ml 용량입니다. 이제 댁에서 쓰시는 뭐 자동 머신이든 이런 것들 샷 하나 딱 들어가는 에스프레소 샷 하나 들어가는 100ml 용량이고 저는 이거를 소스볼로 활용을 자주 하거든요. 에스프레소도 먹고 하지만 기존에 뭐 이런 접시에다가 이렇게 소스볼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진짜 안성맞춤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프레소 잔 아니면 뭐 친구 선물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에스프레소 잔 이렇게 예쁘게 보여드리고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패키지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시라쿠스 뉴욕 킹스인이라고 그린 색상의 패키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씩 다 되어 있어요. 본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안 열어보고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하나씩 다 개봉을 해서 원래 이거 없어요. 이 그릇 전용 습자지인데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싸는 이유가 혹시라도 있을 네 오염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 더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릇을 한 번 더 체크하고 혹시라도 있을 스크래치까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그릇 전용 네 습자지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싸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하시기에 친구 자취 선물 아니면 어머님 선물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선물하기에도 진짜 최고 이런 패키지 고급스러운 패키지까지 한 번 더 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그리고 믿고 구매하셔도 된다는 거기다가 라이브 특가 놓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카푸치노 잔이거든요.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화이트는 보셨을 거예요. 뉴욕 화이트 카푸치노 잔도 저희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일단은 커피잔은 손잡이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립감 아주 좋고 250ml 용량 편안해요. 소서도 이렇게 깔끔한 여기다가 이제 스콘이나 이런 거 디저트 하나 놓고 나만의 티타임 홈카페 즐기시기에 아니면 선물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카푸치노 잔 250ml였습니다. 그리고 카페 라떼잔 라떼잔이 320ml예요. 웬만한 머그 용량이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노도 좋고 티도 좋고 시리얼 마라도 좋고 요거트 먹기에도 좋고 습 먹기에도 좋고 요즘 여기에다 습 해가지고 티스푼 예쁜 거 해가지고 데코도 많이 하시잖아요. 요렇게 쓰시기에 소서도 넉넉하게 320ml 용량 칼딘 그린 색상으로 보여드렸고 일단은 요렇게 3종 소서가 있는 커피 잔 컵 소서 요렇게 3종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일자 머그입니다. 일자 머그. 뭐 손잡이가 이렇게 일자 모양이다라고 해서 일자 머그인데요. 손가락이 3개 넉넉하게 들어가는 정말 칼딘 그린. 제가 또 허리가 휘었나 봐요. 계속 이쪽으로 쏠리네. 칼딘 그린 색상 일자 머그 보여드리고 있고 300ml 정도 되는 용량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 인기가 아주 좋은 차이나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이 라인까지 한 번만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이 콜라 브라운 세 가지 색깔이 진짜 어쩜 이렇게 다 예쁜지요. 손잡이도 심플하게 올라가 있고 미드나잇 블루 크림 화이트 색상 기본 저희 뭐 핫한 카페들 가면 많이 보셨을 디자인이죠. 일자 머그 미드나잇 블루 보여드렸고 300ml 용량입니다. 가장 대중적 다음이 네 오목 머그 진짜 뉴욕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화이트도 기존 네 많이 판매가 됐었던 미드나잇 블루 오목 머그 이게 장구 머그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살짝 허리가 탁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잡이도 귀 모양으로 예쁘게 미드나잇 블루 색상 350ml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 밑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요거는 스티커 제거 되시는 겁니다. 요거는 콜라 브라운, 너무 예쁜 콜라 브라운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이 그린 색상. 카페에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카페에서 사용하기에도 디자인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엘솜에서 판매하는 모든 시라쿠스의 제품은 본사 정품이다.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네, 킹스인 제품 22종을 다 보여드렸어요. 다 보여드렸고, 기존에 화이트 갖고 계셨던 분들도 킹스인 제품의 이 라인, 림의 컬러가 너무 예뻐서 원형이라든지 포인트로 쓰실 만한 것들을 재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이트는 화이트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리지 않고 오래오래, 그리고 튼튼하게 자주자주 휘뚜루마뚜루 쓰기에 너무 좋은 식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킹스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컬러가 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수록 진짜 예뻐요. 볼수록 예뻐. 볼매 그릇 진짜 킹스인 적극 추천을 드리고, 아 정말 오늘 많이 여쭤봐 주시고 채팅창 이렇게 궁금한 것도 올려주시고 해서 제가 지금 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점심시간이 다 됐죠 벌써. 네, 식사 벌써 이제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맛있는 거 드실 예정이신가요? 저도 배가 고픈데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분들하고 아름다운 요런 그릇에다가 맛있는 음식 차려서 진짜 행복한 하루하루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그릇의 기본, 제일 기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매일매일 좋은 그릇, 예쁜 그릇 고객님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엘솜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이버 톡톡, 카톡에 엘솜 검색하시면 바로 채팅 가능하시거든요. 카카오톡 아니면은 유선전화, 문자 어떤 채널로든지 궁금하신 거 아니신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저는 확인하자마자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엘솜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또 다음 시간에는 저희 내일 오전에 에라토 국내 브랜드죠. 에라토 제품으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꿈에라도 보였으면 님 저 말씀처럼 저희가 기획했던 세트 구성도 준비를 할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진짜 이 두서없는 이 말투, 이 두서없는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저희 내일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엘솜의 김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